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인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팰런의 스페셜 주간 기획 BTS 위크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지미 팰런 쇼가 방탄소년단을 위해 편성한 스페셜 주간 기획 BTS 위크의 마지막 날에 방탄소년단은 신나고 경쾌한 리듬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다이너마이트를 선곡했는데요. 복고풍의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 방탄소년단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각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무대에서 만나는 컨셉으로 시작한 한편의 뮤지컬 같은 그런 무대였는데요. 내내 즐거운 표정으로 따로 또 같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보는 이들마저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스케이트도 다들 잘 타더라고요. 진행자 지민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오늘은 BTS 위크의 마지막 날이다. 방탄소년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인터뷰와 게임뿐만이 아니라 매일 밤 놀랍고 환상적이며 아름다운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수백만 건에 달했는데요. 그들은 정말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들은 정말 열렬하고 긍정적이며 흥겨운 팬들이다. 그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지미 팰런 쇼에 BTS 위크에서 아이돌, 홈, 블랙스완, 소우주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매일 다른 곡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 집 안, 수풀이 무성한 신전, 롤러스케이트장 등등 특별한 공간을 무대삼아 곡이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결을 벌이는 스페셜 코너를 비롯해 메인 게스트로 나선 셋째 날에는 진행자 지미와의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뜻깊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초아가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커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초아는 지난 10월 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커버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커버 영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악기면 악기 등등 정말 많은 분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청자켓을 입고 영상에 등장한 초아는 특유 청량한 음색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습니다. 귀여운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른 초아는 여전한 미모와 상큼한 표정 연기로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가 라인업 프렌즈의 글로벌 캐릭터인 BT21을 담은 플리스 재킷을 지난 5일 출시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BT21 플리스에 코야, 알제리, 슈키, 망, 치미, 타타, 쿠키 등등 BT21의 7개 캐릭터 의 자수 패치를 더했습니다. BT21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그린 스케치를 발전시킨 캐릭터입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지난해 출시한 BT21 플리스 7종의 평균 판매율이 92%에 달하며 올해 다시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BT21 코오롱 스포츠 플리스는 코오롱 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와 코오롱 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코오롱 스포츠 관계자는 지난해 BT21과의 만남으로 코오롱 스포츠는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할 수가 있었다. BT21 캐릭터와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 번째 소식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아차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일 아이돌 순위 사이트인 아차랭킹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은 9월 3주차 투표에서 음원 음반 점수, 유튜브 점수, 전문가 평점 점수, 방송, 포털, 소셜 점수 등을 총합한 총점 14,0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DNA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지난 10월 5일 오전 7시 28분경 무려 조회수 11억 건을 넘었습니다. DNA는 우리 둘은 태초부터 운명적으로 얽혀있으며 DNA부터 하나였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뮤직비디오는 가상현실과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장면 변환을 통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여기에 개인, 유닛, 단체를 오가는 방탄소년단의 세련된 안무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DNA로 첫 11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